배송차 캐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. 다요, 봉봉을 잘 부탁해. 걱정 마요, 캐리. 잘 놀고 있을게요. 캐리, 어디 가는 거야? 자동차 배달을 가야 해. 다요랑 잘 놀고 있어. 응, 알았어. 캐리, 잘 다녀와요, 캐리. 안녕, 캐리. 안녕하세요, 매니저님. 오늘은 어떤 자동차죠? 신형차 4대야. 자동차 대리점에 잘 배달해주렴. 자, 조심조심. 4대 모두 실었어요. 이제 출발해도 돼, 캐리. 오늘도 안전하게 배달할게요. 고마워, 캐리. 어? 캐리, 왜 이렇게 느려요? 느린. 스피드, 나는 차를 안전하게 싣고 가야 돼. 혼자가 아니잖아. 아, 그렇구나. 그럼 수고해요, 캐리. 야호! 어? 방지턱이네. 차들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. 언덕길로 넘어가면 금방이긴 한데 좀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평지로 가자. 캐리, 안녕. 어? 근데 왜 멀리 돌아가요? 아, 언덕길로 넘어가면 차들이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.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야. 그럼 수고해, 라니. 잘 가요, 캐리. 사장님, 주문하신 차들 왔어요. 자, 차 내릴게요. 새 차가 이상 없이 잘 왔네. 고마워, 캐리. 아, 참, 부탁이 있는데. 와, 예쁜 승합차네요. 잘 배달해줘, 캐리. 네네, 맡겨주세요. 잘 부탁해. 있잖아, 오늘 우리 집에 새 차가 온대. 정말? 아, 기대된다. 어? 저기 봐! 안녕, 얘들아. 차가 차를 싣고 왔네. 응, 난 자동차를 배달하는 트럭이야. 멋지다! 야호! 드디어 우리 차가 도착했구나. 만세! 야야! 잘 타세요. 얘들아, 우리 새 차 온 기념으로 소풍 갈까? 좋아요, 아빠. 아빠 최고!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네. 뿌듯해. 이번에 소개할 자동차는 탁송차예요. 바로 캐리의 직업이죠. 탁송차가 뭐냐고요? 태승용차를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차예요. 뒤에 자동차를 태울 수 있는 긴 짐칸과 셔터가 있어요. 보통 차를 4대에서 5대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. 잠깐! 탁송차가 만약 사고가 난다면? 으아! 대체 자동차 몇 대가 고장날까요? 게다가 새 차인데 탁송차가 사고가 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. 친구들! 캐리가 왜 이렇게 안전운행에 신경 쓰는지 이제 아셨죠? 그럼 다음에 또 봐요!